아이고. 신데렐라는 급히 뛰어나오다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다.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꼭 찾고 말 테다. 다음날 병사들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 온 나라를 뒤졌다. 얼마 뒤 신데렐라의 집까지 병사들이 찾아왔다. 이 구두의 주인을 찾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까? 새엄마와 새언니들은 자기의 것이라 거짓말을 하지만 당연히 구두는 맞지 않았다. 그리고 드디어 신데렐라의 차례가 왔다. 이야, 딱 맞네. 유리구두 주인 맞네. 이야, 신데렐라는 너무 기뻤다. 하지만 와우, 당장 체포해라. 왜 저를 체포하는 건가요? 당신의 유리구두 때문에 왕자님이 돌아가셨습니다. 아니, 왜요? 왜긴 왜요? 당신 발냄새 때문이지. 거짓말. 거짓말.